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요거 뭐 같으신가요? 자, 요게 이렇게 제가 손으로 장갑을 벗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랑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냉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요 옆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쪽쪽 뻗게 해놨어요. 자, 요렇게 제가 뽑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파리가요. 이파리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연해요. 아주 그냥 끊어지면 그냥 똑똑 끊어지거든요. 굉장히 연하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캐볼게요. 자, 여기. 자, 하나 있는 거를 한번 가서 캐볼까요? 여기 큰 거 하나 요거를 캐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흔들림이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요거는 걸지 않고 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약해서 끊어져요, 이게. 굉장히 약해요. 자, 끊어졌죠? 요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캐볼게요. 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카메라가. 요게 황새 냉이를 지금 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게 황새 냉이에요. 자, 냉이와 황새 냉이의 차이점. 자, 요 생김이 틀려요, 생김이. 여러분. 황새 냉이와 냉이는 약간 틀려요. 자, 여기. 자, 여기도 지금 제가 캐놓은 거고, 요건 냉이잖아요, 여러분, 냉이. 냉이고, 요즘 황새냉이가 요거는 지금 이렇게 원래는 뿌리만 먹는데 요렇게 된 것들은 이파리까지 같이 드셔도 돼요. 꼭 냉이처럼 요렇게 된 것들은 이파리까지 같이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칠까봐, 뿌리가 다칠까봐 제가 지금 살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건 원래 주로 뿌리를 먹어요. 근데 이게 냉이 같은 경우는, 냉이는 뭐 이렇게 걸어서 제가 이렇게 뽑아도 이렇게 똑똑 뽑히고, 이거는 강해요. 잘 안 적이 되는데, 이 황새냉이는, 보세요. 황새냉이는, 제가 걸어보면 뚝 끊어져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끊어지거든요. 한번 걸어볼게요.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황새냉이를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도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봐. 그냥 끊어지거든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크 보이죠? 여러분. 이건 한번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뽑히나? 한번 걸어볼게요. 아우, 얘는 진짜 겁나요. 얘는 너무 약해서.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전체가 지금, 자, 지금 황새냉이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 뽑혔죠?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맛있는 맛에 저는 요 때쯤은 요거를 채취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맛있고, 나물로도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국 끓여 드셔도 좋고, 이거 겉절이 무치면 이 뿌리의 맛이, 이거는 뿌리의 맛이 기가 막혀요. 뿌리의 맛이. 여러분, 황새냉이 잘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좀 큰 것들이 있는 데로 가볼게요. 이 황새냉이는 이게 지금 캐기가 아주 좋게끔 일자로 쪽쪽 뻗어서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황새냉이가 지금 묵은 것들은, 이건 지금 안 묵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묵은 거는 캐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캐기가 좋아요. 뿌리가 지금 겉절이 가서 바로 손님들에게 겉절이를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거를 뽑고 있는데, 자, 이거 뿌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깊게 캐야지 이게 나와요. 보세요. 자, 굵죠? 괜찮죠? 이거 좋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폐지란 해도 좋고, 이건 냉이 있네요. 냉이 한번 걸어볼게요. 냉이는 이렇게 걸어서 패니까 좋죠. 근데 이거는 잘 안 걸어져요, 여러분. 이게. 근데 황새냉이도 묵은 거를 제가 한번 보면은, 묵은 것도 한번 캐볼게요. 묵은 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어린 건데, 자, 이거
그건 또 잊어버릴까봐. 캐놓고 잊어버리면 또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제 묵은 걸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는 지금 묵은 게 거의 없네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새로 난 것들이, 이거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게 황새냉이에요. 요게. 여기는 황새냉이 밭인 것 같아요. 제가 황새냉이 밭을 오늘 만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깊게 제가 깊게 팩해야지, 이렇게. 뿌리 안개 지는 거는 이렇게. 제가 황새냉이를 좀 저기 한 거를 캐려고 그랬더니, 와, 여긴 조금 크다. 여기는 보세요. 이거 보세요. 황새냉이 크죠? 이게 매움도 같고 냉이도 같고 매움하고도 같고 냉이 색깔도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황새냉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연해요. 너무 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다 황새냉이에요. 천식에도 먹고, 기관지 계통, 폐 계통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소염작용도 있고, 이렇게. 냉이 같지 없고, 요런 냉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냉인데, 자, 이걸 한번 캐볼게요, 제가. 이 냉이랑 저거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이거랑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한번. 왼쪽 거랑 오른쪽 한번 구경해 보세요. 구별해 보세요. 가까이. 가까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건 진짜 너무 연해 같고요. 요거는 또 끊어지죠? 이 냉이는 잘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요. 강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하고, 뿌리는 차이가 어떤가, 뿌리도 한번 차이 보여드릴까요? 뿌리로는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이게 약한 걸로 구별이 돼요.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뿌리로도 잘 구별 안 가시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구별해 드릴까? 지금 나가시면 이 황새냉이가 이런 어린 것들이 아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맛있어요. 또 맛있는 거 맛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아, 여기 이거 크다. 여기 크죠? 자, 그럼 아까 그 냉이를 제가 한번 여기다 옆에다 놔볼게요. 냉이를 다시 이렇게 놔볼게요.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차이가 느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황새냉이 뿌리 좋죠, 여러분. 또 뽑았어요. 이렇게 여기 황새냉이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냉이에요. 이렇게 냉이 위에 건 냉이고, 이게 다 같아 보이죠, 여러분은. 자, 그러면 황새냉이를 제가 그 저 오래된 황새냉이를, 이게 아기가 아기 황새냉이면 엄마 황새냉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엄마 황새냉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분명히 엄마 황새냉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건 쓴박이에요, 여러분. 요건 쓴박이. 황새냉이랑 또 구별이 되시나요? 요거는 황새냉이. 자, 구별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건 황새냉이, 왼쪽 건 쓴박이에요. 여러분, 약이 되는 황새냉이 드셔보시기 바래요. 자, 제가 아까 그 엄마 황새냉이를
제가 아까 한개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찾으려니까 엄마가 없더라고요. 지금 엄마 항생행이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엄마 항생행이 캔 거를 그러면 여기 한번, 이거 있죠? 저기다, 여기다, 여기서 들은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루에서 꺼내볼게요, 여러분. 아이고, 어디 갔니? 나와라. 어디 갔니? 엄마나. 항생행이를 했는데 어디 갔을까? 했는데. 어우, 여기 있네요, 여러분. 여기. 이게 엄마예요. 황새냉이. 얘네가 자식이죠. 얘네가 자식이고, 얘가 엄마예요. 자, 엄마는 이래요. 모여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둥치가 이렇게 있어요, 둥치가. 얘를 끝까지 캐려면은, 끝까지 캐서 하면 얘가 진짜 먹을만 하거든요. 얘도. 그런데 요렇게 된 것도 진짜 먹을만해요. 요것도. 근데 얘하고 똑같은 건데, 같이 황새냉인데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랑 애랑이랑 아이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애기, 이거는 엄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작년 거 묵은 거라서 이게 여기 이렇게까지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요거는 이파리는 다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캐실 때 이것도 이거는 캐서 뿌리만 요걸 잘라버리고 뿌리만 쓰시고 요런 거를 캐셔야 요런 거 아셨죠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마무리를 쳐볼게요. 여기 황새냉이 있는 곳에서 마무리를 쳐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좀 많이 맛있는 거를 많이 뜯으셔서 좀 채취하시면 잠깐만요. 제가 황새냉이가 많은 곳에서 한번 마무리를 쳐볼게요. 여기는 냉이고 이런 것들이 다 냉이 이런 거는 냉인데 황새냉이가 있는 여기 사자. 여기. 혹시 어저께 이거를 어느 분이 이거를 궁금해하셨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꽃다지냐고 했더니 꽃다지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 지금 황새냉이하고 같이 있는 요것이 요게 요거는 저기예요. 망초떼예요. 망초떼 여러분. 망초떼예요. 망초떼예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마무리 질라면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놓고, 자, 엄마 냉이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황새냉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세 순위 이렇게 있는 건 냉이랑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황새냉이에요, 여러분. 이건 냉이고요. 요거는 냉이에요. 여기도 황새냉이가 지금 붙어 있죠? 여기도 황새냉이가 다닥다닥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죠? 황새냉이 밭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은 황새냉이 나무를 가서 손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약 황새냉이 많이 뜯으세요. 빨리 나가셔서.